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서주시고요. 아유, 아주 모델 잘 봤고요. 아, 저기, 여기, 마이크가, 요 마이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 마이크로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요 마이크 어떤 마이크인지. 아, 요 마이크요? 네, 네 굉장히 화려하죠. 네, 저희가 커스텀 마이크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번 새 앨범 때 네, 예쁘게 쓰라고 저희 팬분들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공개하는 자리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이건 뭐 다 여담인데 예전에 한번 브레이브걸스 막 팬분들이 쓴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랐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지 돈이 없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닭살을 확 돋았는데 정말 아주 훌륭한 팬분들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브걸스 타이틀곡 우리 치맛바람 무대를 보고 왔어요. 이렇게 브레이브걸스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말맹이 놈 쇼케이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바쁜 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사와 그리고 글을 써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브레이브걸스 멤버께서 인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주행 이후 수많은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자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그룹이 되고 싶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항상 썸머퀸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그 덕분에 이렇게 여름 앨범을 들고 컴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역주행의 순간에 진짜 기자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새로운 도약의 순간인 만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활동할 수 있는 브레이브걸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소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지금 한 4번, 5번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도 우리 브레이브걸스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브레이브걸스 다섯 번째 미니앨범 썸머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